우리 매일매일 꼭 보자.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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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근데 참 방송을 하다가 느낀 건데 제가 방송을 한 지도 사실 6년 차 이제 벌써 31살이 됐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되게 달라진 게 많은 것 같아요. 31살이란 나이는 어떤 나이일까요? 뭐라고? 나랑 동년배인 견자이가 애교를 부리는 월드컵을 열었다고? 아니 이럴 수가. 우리 나이는 애교를 부리면은 오히려 징그러울 수 있는 나이인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보러 가야겠는걸요? 어? 견자이의 애교 월드컵? 이 녀석 같은 31살로서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하잖아. 친구로서 어떤 게 더 정말 귀여운 애견인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시다 시다! 쟤는 애교 못한단 말이야! 오짜이한테 애교 시켜요! 시다 시다! 애교 안 왔구요! 시키지 마! 하기 싫어! 저 이 월드컵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우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웃음을 참을 수 없던 걸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냥냥 냥이의 짱짱 귀여운 냥이 파워에 쫄아보아라 냥 냥냥냥 냥이의 식성은 딸기 우유냥 초코 우유냥. 고양이에게 초코우유 딸기우유를 먹이면은 큰 탈이 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귀여운 애교 소리가 들린다 하여도 이 말에 넘어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애교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상 대본을 읽은 거예요. 그죠? 근데 왼쪽은요 스스로 즐기고 있어요. 자, 있지 쓰다듬어줘. 안돼? 그럼 안아줘. 그것도 안돼? 그럼 뽀뽀해줘.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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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뿌잉 깽깽 띠드버그 먹고 싶어. 이거 왜 연출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준 것처럼 끝나버렸죠? 아니 씨발 여기서 빵 터졌네 씨발. 이게 내 영상이 왜 나와. 이제 전자의 경우는요 애교를 받는 사람이 약간 이런 포지션인 거예요. 쓰다듬어줘. 안 돼? 그럼 안아줘. 그것도 안 돼?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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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여기 대답을 안 해주는 두 남자와의 애교 요게 상당히 조금 구성이 잘 됐지 않았나? 우리 짱님 몇 짤? 28짤 29짤 20살? 큐 올해 짱이는 31짤 큐? 혜원이도 31짤 큐? 오빠 뿌잉뿌잉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오빠 삐졌어? 내가 화 풀어줄게 나와봐봐.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죠. 있잖아 내가 오빠 좋아해. 우리 매일매일 꼭 보자. 아 목이 타네요. 어이 짜이가 그냥 마이크에다가 그냥 뽀뽀로 갈겨버리네. 이 상류자요 그냥. 크 이게 뭐 짜희는 싫어. 뜻수가 그런 거 안 했다면 좋겠다. 뭐를 막 시키느니 나발이니 개소리는 안 했다면 좋겠다. 응? 응? 이거는 누가 안 시켰는데 한 거 같은데? 자꾸 말 걷는 맛 좀 느껴야지. 내 말 듣고 있나? 개소리 곁에 머물러 있는데 듣고 있다. 여기는 이제 시그널을 보낸다고 이제 후자에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넋이 보내졌어요 이미. 후자를 골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전자는 맨정신에서 빡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흑역사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서 내가 몰래 이걸 틀었어. 야! 너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뭐 요 정도로 끝날 일. 근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결혼식에서 내가 막 틀었어. 그럼 갑자기 칼들고 나한테 뛰어와가지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요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야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네, 이건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엄청 막 귀엽게 했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뭐 약간 혀 좀 꼰 자이 그 정도 느낌? 나는 고민이 있다.
지팡이 에 놓았는데 너무 폭신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떡하지? 아, 요거는 제가 또 견자이의 실제 모습을 아는 지인, 친구로서 말하자면요. 자이는요, 키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침대가 없고 진짜 식빵이 있어요. 이거 식빵으로 갈게요. 아, 이게 그 유명한 매지컬 자이. 이거 그러면은 후자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오빵, 제가 오늘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 오빠 불찍어 먹는 왔는데 이러면 나 너무 속상해. 요건 무난해요. 어차피 이게 이길 거잖아. 그럼 다음 라운드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똑같은데? 이것도 이거 먼저 들어볼게요. 응? 짜이 뽀삐해도 돼요? 근데 굴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짜이가 저기 있는 블루 먹을 테야. 굴하지 않고. 센데? 이것도 결혼식에서 틀면은 총 들고 쫓아올 수 있는 수준인데? 나는 매지컬 짜이짱. 세계에서 가장 귀엽고 이쁘고 아름다운 매지컬 짜이짜이. 모두 견자이의 매력에 푹 빠져보라고. 찡긋 짜이짜이 빔. 나는 매지컬 짜이짱. 나는 고민이 있다. 고냥이냥? MBTI I 성향 애교와 E 성향 애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쪽이 조금 더 견자이에 사실상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견자이도 I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식빵 위에 누워서 게을러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빠, 뿌잉뿌잉. 우리 매일매일 꼭 보자. 아, 이걸 우리가 아까 못 들어봤어. 그럼 이건 뭐였을까? 우주 최강 귀요미 매지컬 자이짱 등짱. 자이짱의 최강 짱짱 귀엽은 애교로 온 우주를 지배하겠짱. 태양보다 밝은 자이짱의 위풍당당 파워. 겸둥이 차 히짱. 사랑스러워. 그러면 자이짱의 치유를 받아주. 약하네. 일단 요걸 할게요. 술 취했자이보단 이게 세기 때문에. 왜 약한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나왔어요. 봐봐요. 사랑스러워? 그러면 자이짱의 츄를. 자, 여기서 나온 츄 vs 오빠, 우리 매일매일 꼭 보자. 츄 vs? 뱉는 소리와 빨아들이는 소리예요. 솔직히 내쉬는 것보다는 흡입의 소리가 훨씬 리얼 찐 뽀뽀. 아, 부끄러워. 오빠, 우리 매일매일 꼭 보자. 오늘 견자이의 다양한 애교를 들어보았는데요. 수년간 함께했던 절친한 자이의 애교는 굉장히 확실히 엄청난 무기다. 타고난 친구다 보니까 부끄러워하더라도 분명히 사람들에게 꽂힐 수 있는 애교의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튜브로 쓰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유튜브에 올라오고 나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유튜브를 하나 쓰려고 하는데 너 애교 월드컵을 했어. 아, 새끼야. 새끼야. 아, 뭔 새끼야. 아니, 그거 쓴다고? 상관없어. 아! 진짜? 우리 매일매일 꼭 보자. 아, 이걸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둘 다 거지 같아. 어이, 짜이가 그냥 마이크에다가 그냥 뽀뽀로 갈겨버리네. 정묘자야, 그냥.